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전망할 때 단일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미래를 예상하거나 전망할 때그 어떤 변수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인구 구성비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이야기는 달리 또 이야기하면 인구 그룹별로 갖고 있는 특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앞날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질문은 3040의 거부감입니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는 4,399만 명.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27.3%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친 부분은 3040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34.9%를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관심을 모았던 그런 사건이고, 또 통합당, 야당 측에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실책이 김대우 후보의 3040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4월 7일날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현장 선거 대책회의에서 김대우 후보가 발언한 것은 30대와 40대의 문제의식은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60대와 70대의 50대 문제의 의식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앞에 부분은 그냥 객관적인 뭐 서술이라고 볼수 있는데 마지막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은 3040 세대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한 그런 발언이죠. 이 발언이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증폭되면서 결국 후보 사퇴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총선 며칠을 앞두고 우리 판세 분석에서 3040 중도층 이탈 현상이 급격히 드러난다,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3040 세대가 야당, 구체적으로는 통합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호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4월 3일날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0대의 친민주당 성향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30대 민주당 지지는 51%, 통합당은 13%입니다. 40대의 민주당 지지는 51%, 통합당은 17%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가 18세부터 29세까지를 또한 그룹으로 치면은 민주당 지지는 36%, 통합당 지지는 12%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50대를 비교하면은 민주당 지지는 42%, 통합당 지지는 27%입니다. 연령대별 이 구성비를 딱 보면은 한국의 60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친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자신의 칼럼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득표는 공고한 호남 몰표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반통합당 표, 그리고 우리 사회 양극화에 따라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광범위한 계층의 연합이었다. 세 개가 합쳐진 거란 이야기죠. 과거에는 민주당은 호남표가 주축이었지만 젊은 층은 반통합당 표와 또 계층적 지지표가 그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 더하기, 3040 더하기 계층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다. 양상훈 주필의 주장입니다.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득표는 통합당에 비해 서울에서 11.4포인트, 경기에서 12.6포인트, 인천에서 11.8포인트 앞섰다. 수도권에서만 771만 표를 얻어서 통합당을 176만 표로 능가했다.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정도 표 차이는 싹쓸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전망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정권의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해도 우리 편, 민주당은 우리 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주 뼈아픈, 그리고 아주 예리한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구 구성비 특성 면에서 바라보면은 한국 사회의 친진보적인 그런 정책, 혹은 친좌파적인 정책, 또 친분배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욕구가 앞으로 더욱더 강하게 부상할 것으로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친시장적인 정책이나 친기업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인기를 끌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역동성을 회복하는 다이내믹한 그런 사회로 부활하거나 재생하는 일은 가능성 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상응하는 성과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변화에 걸맞게 변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야당에게 훨씬 불리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참신한 변화를 시도해야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큰 각성이나 처절한 변신이 없다면 한국의 보수는 늙은 보수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한국의 보수가 더 코너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찍부터 전쟁 상태로 본다는 저는 정의를 자주 사용했는데 이런 문장 속에는 바로 젊은 세대의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를 인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30, 40세대라는 측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